근데 지금 말판에 JYP 보고 있나? 라고 쓰셨어요. JYP는 어떤 분인가요? 박진영 조용필 선배님 아니에요? 박진영님을 말하는 아 조용필. 예예. 많이 되네요. 박진영 씨. 네. 네. 제가 생방하면서 캐스팅 오디션 세 번 있었는데 저를 두 번이나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JYP 오디션 딱 두 번인데 두 번 다 떨어졌어요. 뭔가 이 숫자 2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때 저를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K-POP 스타에서 알아보셨는지 좀만 더 빨리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심사평은 어떤 심사평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보고 싶다 불렀을 때 양자량 님이 말씀하신 앞니가 매력적이게 튀어나왔다고. 배가 씨가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가 되게 매력적이게 튀어나오셨어요. 네. 나중에 이 교정만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노래보다 외모적으로 앞니가. 진인장은? 저는 박진영 PD님께서 보쌈 먹고 보쌈. 네. 고기. 보쌈에 가고 싶다. 보쌈을 해서 가고 싶다. 보쌈집 가고 싶다. 네. 네. 그만큼 예쁘고 잘해서 보쌈에서 가고 싶다. 지민 씨 평가할 때는 그 표정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민 씨 딱 노래 부를 때 오버 더 레인보우 할 때 그 박진영 씨. 이렇게 막 느껴져요. 있어요.